이게 좀 몸은 필요하더라도 네. 일단 다른 모든 것들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 투철한 정신 때문에 이게 또 잘 가꿔져 온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뭐였지? 부르르르 시흥!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흥시의 마스코트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정말 유니크하고 굉장한 곳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아 제가 또 중고등학교 때 이 봉사왕으로 이름을 좀 날렸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봉사왕들이 정말 이곳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주임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임님 나와주세요. 바바바 바.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민 주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제가 계단에 한칸 올라와야지 이제 좀 시선이 맞는 것 같아서 네. 대단하신 분들이 안에 계신다고 아,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저희 시흥을 지켜주고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네. 저희 여기에 계시거든요. 어, 진짜요? 한번 직접 제가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아, 우선 한번 올라가셔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네. 뿅 하고 올라가 보시죠. 네, 하나, 알겠습니다. 둘, 셋. 뿅! 뿅! 자, 걸어가셔야 돼요. 네. 센터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 센터는 시흥시에서 이제 활동이 되거나 진행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활동을 지원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분들 혹시 어디에 계시죠? 아, 그분들은 예. 저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 어디? 여기요? 네네네. 시흥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분께서 다들 대단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총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들을 저희가 헌액해서 등재한 공간입니다. 다 만 시간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3만 4천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하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와 전국적으로도 3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몇 분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시흥시에서 작년에 3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탄생이 됐고요. 이런 노고를 인정받으셔서 이제 국민 훈장도 받으시고 성유장도 받으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로 빛을 내주고 계신데 저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몇 개씩 담으면 될까요? 아, 오늘은 이제 그 10개씩 저희가 담아서 네. 저기 오늘 이제 후원 들어온 빵이랑 같이 이제 그 어려우신 이웃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아, 네. 10개씩 담아 보겠습니다. 네, 저 10개씩 일단 주시면 아, 네. 네. 아까 네. 저기 이렇게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 네. 이거 봤는데 손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느려서 좀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네. 죄송해요. 공기를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기를 빼지 마시고. 여기 계신 회장님이 아까 저희 그 명예전당에서 보셨던 3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상기 회장님이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시자원봉사센터 부이사장이며 그리고 나름자리 공동대표인 이상기입니다. 우후! 일상생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짬을 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었어요. 아, 네. 봉사 중독인가요? 이게 네, 바로? 네. 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네. 그 아침에 늦게 들어와도 청소기 들려요. 일찍 나와도 청소기 들려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도 쓸고 닦고 그런 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지런한 거죠? 이게 좀 몸은 필요하더라도 네. 일단 다른 모든 것들은 완벽했으면 좋겠다. 이 투철한 정신 때문에 이게 또 잘 가꿔져 온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뭐였지?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아, 큰 넓은 바다와 이렇게 함께 야 모래사장까지 네네.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는 아, 뭘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네. 이 오이도 해안가에서 언제나 자원봉사라는 걸 해볼 겁니다. 언제나 자원봉사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끼리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플로깅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플로깅이라는 게 혹시 네. 어떤 건가요? 아, 이제 플로깅이 죽다라는 말과 조깅이란 말이 합쳐져서 플로깅이라는 게 조깅하면서 죽는다? 맞아요. 그 조깅하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플로깅이라 합니다.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네. 자원봉사나 뿌듯한 거를 네. 하고 싶으면 네. 이거는 시간이 자기가 되는 시간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을 혹시 어디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나 자원봉사 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과자! 여기서 과자를 드셨네. 야, 저희가 저쪽 가면 쓰레기가 있나 봐 했는데 지금 가는 곳곳마다 쓰레기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있네요. 이게 깨끗한 것 같아도 안 그렇죠? 이게 속속에 쓰레기들이 박혀있어서 그걸 찾아내는 게 더 힘드네요. 이건 또 뭐야? 진짜 이 쓰레기 줍는 플로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여기에 페트병이 있을 수가 있지?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시흥시 곳곳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숨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 그런 분들의 이제 노고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영 씨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도 플로깅을 또 해봤잖아요. 네. 이게 첫 시작이 힘들지 한번 시작하면 이게 중독처럼 정말 너무 뿌듯해서 이 좋은 에너지를 모두에게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언제나 네. 플로깅을 하시라고 저희가 플로깅 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이걸로 집 앞에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인증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요. 네.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드리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저희 작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네네네.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봉사 너도 하고 싶니? 하 사랑이 가득한 봉사 너도 하고 싶니? 활 활동하려는 의지 그것만 있으면 돼. 동 동기들이 되자 우리 봉사활동 동기 가자! 아유 열심히 잠깐만요 지금 주임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스마일 표시가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웃는 상이어서 이런 소리 종종 듣긴 하는데 하나 둘 셋